최근 들어 철도가 외곽으로 이설되는 사례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중 경주 지역에서는 동해선 철도를 신경주역으로 이설하여 문화재 발굴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였다는데요. 경주의 문화재 중 사천왕사지와 동해선 철도에 관한 이야기, 그 밖의 철도를 이설하여 문화재 발굴에 도움을 준 사례를 통해 문화재와 철도가 얼마나 연관되어 있는지에 대해 들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사천왕사지라는 곳과 동해남부선의 관계를 살펴보려면 강당지라는 곳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당지는 제목 그대로 강당이 있던 자리입니다. 시청자께서 학교에서 보신 강당과 같이 여러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교육공간으로 쓰였습니다. 그렇지만 사천왕사지의 강당지는 1930년대 즈음 일제가 그 위로 동해선 철도를 놓게 되면서 신라시대의 불교, 사찰 문화를 연구하기 위해 실시하는 발굴조사에 차질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은 2001년과 2012년까지 실시된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에서 발굴조사를 한 보고서입니다. 이 왼쪽 화면을 보면은 이 강당지를 발굴을 하고 있는데 여기 철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철책을 기점으로 해서 뚜껑 켰죠. 강당지가 이렇게 있으면 동해선 철도가 이렇게 지나가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에서는 여기 색칠한 부분밖에 발굴을 할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죠. 최근에 동해선 철도가 경주 외곽으로 이설되게 되면서 여기 발굴을 못했던 부분도 다시 할 수 있는 희망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일제강점기 때 철도가 경주를 지나면서 문화유산을 가른 곳은 사천왕사지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곳은 동궁과 월지입니다. 야경이 참 아름다운 명소로 유명한 곳이죠. 이런 동궁과 월지도 여기 위에 동해선 철도가 지나갔습니다. 동궁과 월지는 여기 있고 철도는 여기 바로 위에 있는데 무슨 문제가 되냐? 이런 생각을 하실 분들이 조금은 있으실 겁니다. 그렇지만 동궁과 월지는 지금 관광 영역이 여기이지만 신라시대 때 이 동궁이라는 곳은 신라시대의 왕의 아들, 그러니까 태자가 살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월지는 이 호수를 지칭하는 건데요. 신라가 멸망하기 직전 신라의 마지막 왕이었던 경순왕은 이곳에 왕건을 불러서 그간 이제 신라 마을 혼란기에 있었던 일들을 한탄하며 눈물을 흘렸다라는 역사가 있을 정도로, 그리고 이곳에서 신라의 귀족들이 이 월지에 모여서 술을 마시며 놀고 그렇게 했던 신라의 대표적인 문화유산 중 하나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동궁과 월지가 지금 관광 영역은 여기이지만 동궁이라는 지위와 월지라는 지위를 감안했을 때 그 영역은 지금 여기보다 더 컸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발굴 조사를 할 때 여기만 하는 곳이 아닌 여기도 해야 되고 여기도 해야 되고 지금 여기도 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이제 여기도 해야 되는데 아쉽게도 그 위로 철도가 지나가서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철도와 경주로 외곽이 되면서 여기 이 부분도 발굴 조사를 기대하고 있고, 발굴 조사를 하게 되면은 유물도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 유물이 이제 신라시대의 역사 문화를 어떻게 알려줄지 우리는 한번 기대를 걸어봐야 되겠습니다. 경주의 동궁과 월지 말고도 또 하나의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효소왕릉과 성벽왕릉인데요. 이 사례는 이제 유물을 한 가운데로 가로지르는 사례가 아니고 우리가 유적지에 갈 때 피해를 보았던 사례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기 보시면 지금 요 맨 왼쪽 끝에 도로가 보이실 건데요. 이 도로가 울산과 경주를 이어주는 도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버스가 많이 다니고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효소왕릉과 성벽왕릉에 가고 싶은 분들이 여기 이 도로에 있는 버스 정류장에 내려서 갈 때 이 철도가 있어서 못 가던 상황이었어요. 그렇다고 이 철도를 넘어버리게 되면은 철도 안전법에 위반이 되어서 막대한 벌금을 물을 수 있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하지만 이 철도가 지금은 이제 없어지면서 우리는 효소왕릉과 성벽왕릉을 편하게 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동해선 철도는 일본이 깔았던 거였어요. 근데 일본에는 이런 사례가 없냐? 아닙니다. 일본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일본 나라시의 김테츠 나라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우리가 이제 신라시대였고 삼국시대였을 때 일본은 그때 당시에 나라시대였습니다. 나라시대 뭘까? 고대에 일본 수도가 나라시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나라시에 있던 왕궁 유적 한복판에도 김테츠 나라선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왼쪽에 사진을 보시면은 여기 동그라미 친 곳이 정문입니다. 그리고 위에 동그라미 친 곳이 이제 왕궁 유적 중에서 가장 센터라고 보시면 돼요. 이 정문에서 센터로 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직선으로 가야 되는데 이 직선으로 가면은 이 철도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 건널목을 지나야 이렇게 갈 수 있고 그리고 이 유적 사이로 이 철도가 관통이 되어서 영 보기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은 열차 안에서 정문을 보고 있는 그런 차창밖의 풍경이고요. 이렇게 안에서 보면은 좋은 풍경이지만 여기를 이제 발굴하시거나 이제 조사 연구하시는 분들께는 굉장히 좋지 않은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제 김태춘 나라선이 이제 2060년 이후 즈음에 이제 이 선을 옮기기로 하였습니다. 이제 헤이조쿄 궁궐이 나라시의 그 왕궁 유적지입니다. 이 관통 문제에 대해서 나라현과 나라시 그리고 김태츠 철도 회사와 궁궐 터를 우회하는 이설 방침이 합의되었습니다. 이 선로가 이제 어떻게 이설을 하기로 합의되었냐면은 이 선로를 남쪽의 오미야도리 쪽으로 옮기고 스자쿠오도리역을 신설하는 방안이 제안되었대요. 뭔가 일석이조인 것 같아요. 역을 신설하면은 왕궁 그 유적지를 갈 수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교통편이 한층 더 좋아지는 거니까요. 이렇게 동해남부선과 사천왕사지의 관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린 것 같은데요. 만약에 장래의 희망, 그 꿈을 이루셔서 철도에 봉사하시게 된다면 이 사례들을 꼭 기억해 두시고 우리 철도와 문화유산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고 문화는 우리가 걸어왔던 행적과 길입니다. 그리고 그 행적과 길을 되돌아 봐야지 우리가 앞으로 어떤 길과 행적을 펼치고 나아갈 수 있는지 보여주는 이정표가 되기도 합니다. 네, 이상이었습니다. 시청 좋아요, 구독 많이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